여보세요? 여보세요? 유리구나. 어? 언니. 목소리 완전히 나지 목소리가. 그러니까. 언니 재동 오빠랑 통화했기 때문에. 방금 전화 왔더라고. 그래서 재동 오빠한테 언니 번호 물어봤어. 미안하다 야. 미안하지 언니. 그러니까. 미안하면 아니, 일로 와. 특집 뭘 한다며. 그러니까 미안하면 언니 빨리 일로 와. 주원 언니도 그러니까, 오기로 했단 오늘 말이야. 찍는 거야? 어. 몇 시에? 우리 지금 언니 오면 돼. 지금 가면은 한 4시간 후? 시작하겠다. 여기서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. 언니 제주도지. 아 아쉽다. 또 괜히 미안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했지. 뭐가 미안해. 이번에 첫 도가지도 못 나가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. 아 뭔가 아쉬워가지고 거기라도 가면 좋았을 텐데. 아니, TV로 봤어. 언니네 집이랑. 아니 방송 저번에 나도 매주에서 너랑 진이한테 전화하는 그런 게 있었고 했는데. 그니까. 그래서 번호가 아닌 거야. 나 그것도 방송으로 봤어 언니. 아 내가 너무 애들한테 좀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. 언니 내 번호 저장 좀 해줘. 그러니까 에이, 아쉽다. 우리 그러면은 신년에 한번 뭉치자. 그래 한번 뭉치자. 내가 먼저 전화했어야 되는데 야 네가 막내가 먼저 전화. 아니야 언니. 명목이 없다. 언니 제주도로 불러줘. 알았어. 전화해서 고마워. 알았어 언니 고마워. 아빠 잘하고. 아. 응. 이거 몇 년 만에 전화하는 거지. 이게 눈물 나려 그래? 울었어? 눈물 나? 어떡해. 어떡해. 아, 정말. 왜? 이거 너무 갔어. 아, 눈물이 나네, 갑자기. 아. 모르겠어요. 아니 이렇게 전화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동안 전화를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. 마음 무거워. 아, 진짜. 되게 잘했다. 이렇게 슬픈 방송이었나요? 아, 역시 힐링은 좋은 방송이야. 이렇게. 아, 진짜. 아, 미안한 말, 막 이렇게. 아, 막. 아니, 괜찮아요. 그러니까, 아니, 이렇게. 전화하면 또 반갑고 이런데 막내가 전화했어야 되는데 아. 계속 방송에서 물어보니까 왜 무슨 일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 연기하고 언니 가수하고 하니까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되고 약간 연락도 좀 끊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. 근데 뭔가 심각한 문제 있는 것처럼 하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니까 마치 어제 통화한 것처럼.